안녕하세요. 강성환의 내비게이션입니다. 자, 오늘은 다소 심오한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. 무겁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었던 의문, 과연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? 내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?에 관련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실제로 사람의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아까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자면 인지 기능, thinking, 분별하고 판단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이란 말이에요. 그런 인지 기능들은 사실 정말 뇌과학에서 많이 다뤄져 왔었던 이 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자 일반적인 그런 이제 사람과 다른 동물들을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뇌에 진화된 그 능력들인 것이죠. 근데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사람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. 감정은 동물들도 겪고 심지어는 이제 식물들도 감정을 겪는다고 그래요. 사람이 이 식물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이제 마음의 그런 걸 이제 쏟아주느냐 아니면은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아니면은 이 식물도 내가 이제 너를 이제 가지를 이제 잘라버릴 거야, 잎사귀 떼버릴 거야, 뭔가 이런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투사하느냐가 또 이 식물들도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. 그런 걸 보면은 그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름대로 형태에서 뭔가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. 근데 이제 고차원적인 그런 뇌가 없는 존재들도 뭔가 감정을 느끼고 마치 잘은 모르지만 감정을 느끼는 것 같은 반응들을 한다라고 치면 그럼 그 감정이라고 하는 과연 정말로 뇌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뇌에서 느끼는 것이냐 전편에 잠깐 다뤘었지만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크게 한 3단계의 이런 하이어라키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적인 그런 관장을 하는 그 뇌 뿌리가 있고 그 뿌리 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변연계라고 해서 사람의 이런 수면, 감정 처리, 그 다음에 이런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호모사피엔스로 오면서 진화했었던 이제 심피질, 대뇌피질들이 존재를 해요. 대뇌피질에서의 차이 때문에 지능적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.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떤 감정 상태를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감정이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감을 느끼잖아. 딱 배부르고 배고플 때 막 짜증나. 근데 맛있는 거 먹고 나면은 또 기분이 이제 풀어져. 가만 보면은 사실은 감정의 상태는 몸의 생리적 상태랑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아요.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. 우리 호르몬,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몸이 좋은 컨디션이고 맑은 상태이면은 감정도 사실은 긍정적인 감정들에 더 많이 생성이 되고 반면에 또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트라우마를 겪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것이 자율신경의 그런 이제 과부하를 통해 가지고 몸 자체도 이제 경직되고 몸에서 나타나기도 하죠. 그렇게 이제 형성된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관찰하고 느끼는 부분들이 강해요. 그리고 내가 이제 대뇌피질에서 그거를 관찰하고 알아차리지 않으면 사실은 그 감정에 의해서 내가 나의 행동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. 그렇게 보면은 지나는 과정들은 뇌뿌리, 소위 말해 붕어도 우리가 이제 무시하는 붕어도 신경망은 있는 거예요. 움직이잖아. 뭔가 이렇게 딱 큰 물고기 나타나면 막 깜짝 놀라갖고 막 달아나기도 하고 또는 조류 그 다음에 포유류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게 이제 변연계가 또 잘 발달되는 거예요. 이렇게 쭉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침팬치라든지 이런 이제 사람에 가까운 쪽으로 가면은 대뇌피질들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갔을 때 그것이 가장 많이 진화가 되죠. 그래서 진화의 과정들을 보더라도 뇌뿌리, 그 다음 변연계, 대뇌피질인 거예요.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사람의 이 신경계가 발생하고 발달하고 커나가는 것도 소위 종 있죠. 종들의 진화 과정들을 그 10개월이라고 하는 이 발생과 발달 과정에서 쭉 거쳐서 사람의 뇌신경계가 이제 형성된다 그래요. 자, 그럼 또 이제 주제로 들어가서 그 진화론적으로는 뇌뿌리나 변연계가 대뇌피질보다 훨씬 오래됐잖아요.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자, 내가
옳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, 바람직한 습관, 그거를 내가 100% 하나요? 잘 못하잖아요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황발작 같은 거를 보면은 몸에서 먼저 자율신경적 반응들이, 제어가 안 되는 자율신경적 반응들이 확 나타나. 갑자기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든지 몸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나. 그리고 몸에서 나타나는 그 반응이 감정으로 확 올라오는 거. 공포 반응이라고 하는 감정을 유발을 해. 그리고 유발된 그 공포 반응이 나의 이성을 마비시켜, 압도해. 그게 아주 전형적인 공황 발작의 전형 모습인 거예요.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공포스럽지 않잖아, 일반적으로는.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거나 터널을 못 지나가는 그런 이제 두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몸의 반응이 감정을 형성하고 인지적인 사고 판단과 행동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의사들이 한의학을 이제 완전히 이건 뭐 미신이다, 비과학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. 근데 그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오장육부에는 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뭐 물론 이제 사실은 한의학이 이제 있던 시절에는 해부학이 발달을 못했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막 해부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동양에서는 굉장히 터부시했고, 뇌라고 하는 것은 두개골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뇌를 관찰하려면 사후에 두개골을 이제 열어서 그걸 봐야만 됐단 말이죠.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사람의 이 몸, 내부 장기라고 하는 게 이제 오장육부라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. 근데 그 오장육부론은 사실은 이제 음양오행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한 거죠. 그래서 이 동양학에서는 이 세계관과 생명관이 일치가 됩니다. 서양의학이나 서양과학은 굉장히 환원주의적이죠. 모든 것을 분리를 해서 그 구성요소들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. 뭐 분자, 원자, 원자핵과 수소, 뭐 퀀텀 이렇게 쭉 내려가지만, 이 동양학에서는 모든 것을 관계적인 관점에서 봐요. 사람을 보더라도 사람의 몸도 이 장기들의 상호작용을 보고 그 상호작용의 관계를 이제 음양오행의 그런 철학을 거기다 이제 대비시켜가지고 보죠. 거기에 뇌는 없어. 그러니까 이제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꼬투리가 잡히는 겁니다.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.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삼강오륜, 뭐 그런 뭐 인, 예, 의, 의리, 의, 지, 지혜, 지식, 지혜, 뭐 신, 뭐 신뢰, 뭐 신념,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의 성품이 있잖아요. 그런 거하고 또 오장육부를 이제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의학적 관점에서 어떤 정신의학적인 것을 보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신기학적 증상들, 뭐 환각이라든가 환청 또는 또 우울, 또 집중력 저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을 다 현대학적으로 이제 뇌 기능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그런 것을 정서를 담당하는 이제 오장육부의 관계론 속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. 그런 관점에서 오장육부를 잘 다스려주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또 실제로 존재합니다.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리적 상태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은 감정의 문제로 나타나는데 그 감정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 그 사람의 몸의 어떤 컨디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현형일 수도 이제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봐서 한의학적인 그런 진단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이런 경락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오장육부 관계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 이제 장기의 균형을 이제 회복시켜 준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다스려지는 거예요. 소위 말해 서양에서도 이제 겉 필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겉 필링. 뭔가 이렇게 디스거스 이렇게 막 매스껍다고 하고 사람이 막 마음이 막 찢어진다 할 때 heart broken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참 재미난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사람의 마음을 관장하는 그 중심 기관은 심장이었어요. 그러니까 심장을 마음 심자를 써서 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가장 감정에 있어서 중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심장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.
원래는 그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건데 실제 살해범을 찾게 됩니다. 원주인의 감정 기억이 이식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. 그 부분이 통째로 그 정보는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진 또 않단 말이에요.